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어느 가정이 크리스마스에 가스 바베큐를 받았습니다. 안내서라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냥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립을 마치고 났는데 나사가 몇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때 성냥을 켜서 불을 당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안내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립해 나갈 때 잘못되어 폭발하지 않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내서를 읽으셨겠지만 꼭 한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